본부장님이 어쩐 일로 절 부르시지 않고요? 왜? 내 방에서 뭐 또 갖고 갈 게 있나 보지? 네? 야미식품 감사 보고서 말이야. 자네가 가져갔지?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. 야미식품이라니 전... 자네 친구 회사인데도 모른 척할 건가? 강현수 대표도 몰라? 다시는 내 사무실 들어와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. 사람 말이 우습나? 제 친구 회사인 건 맞지만 보고서를 가져갔다뇨. 전 모르는 일입니다. 거짓말로 넘어갈 생각하지 마. 결제 받을 게 있다고 나 없는 사무실 들어왔었잖아. 그때 감사팀에서 보고서 올렸었어. 억측이 지나치시네요. 감사팀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. 왜 제가 빼돌렸다고 단정 지십니까? 억측, 단정. 그럼 이건 어떻게 해명할 건데?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보냈어? 자네 뇌물이라도 받았나? 아닙니다.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. 누가 이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절 모함하는 겁니다. 돈이 오가는 게 찍혔는데도 끝까지 딴소리 하는 거야? 돈이 아니니까 모함이라는 거죠. 현수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준 것뿐입니다. 처음엔 약간 기준에 못 미치는 거 알면서도 친구라서 납품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. 하지만 감사 보고서를 빼돌렸다느니 돈을 받았다느니 그건 정말 누명입니다. 억울하다고요. 내 방에 들어온 건 확실하지만 자네가 아니라고 하고 뭐 증거도 없으니 오케이, 좋아. 더 이상 따져묻지 않겠어. 하지만 사진은 달라. 자네는 돈이 아니라 자료라고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그걸 믿겠어. 납품업체와 뒷거래한다는 소문나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야. 야미식품은 기준 미달이니까 이번에 하청업체 자격 박탈해. 태정아! 더 이상 자네랑 야미식품 관련해서 그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게 해.